빨리 잡아! 잡아! 새끼 어디 갔어? 돈이야 저쪽이 괜찮은지 보나 해봐. 이쪽으로! 아까 저기로 갔다는데? 저기 봤어? 야 저기 있다! 빨리 가자! 안녕하십니까. 주간 게임 뉴스 유니버스입니다. 똥냄새 랄! 오늘의 게임 장르, 당신이 습한 물을 좋아한다. 습한 물을 본 적 있다? 구타를 유발하는 베스트 똥겜 3. 근데 똥 똥게임 첫 번째, 빅닉스 오버똥 오버 더 로드레이징. 더러워. 2003년에 출시된 레이싱 게임인데요, 국내에서는 빅리그라고도 부르죠. 트럭으로 불법 화물을 운반하며 경찰들을 따돌리는 것이 게임의 주 목표라고 합니다. Keep your eyes on the road, cowboy. 재밌을 것 같죠? 친구들한테 한번 선물해보세요. 동양의 데스크림존이 있다면 서양엔 빅릭스가 있다. 먼저 위에 말한 게임의 목표는 캐시프라입니다. 막상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불법 화물 따윈 없거든요. 텅텅! 쫓아오는 경찰 같은 것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AI 차량은 게임 내내 멈춘 채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플레이어와 무조건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브라치다 걸리면 손모가지 날아오는 게.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돼? 이 게임의 등급을 매기자면 피슝이 마이너스 50점이고, 빠빠빠팡이 마이너스 100점이고, 쿠슉쿠슉쿠슉이 마이너스 500점이라면 피슝 빠빠빠팡 쿠슉쿠슉쿠슉쿠슉쿠슉. 그냥 똥이라고요. 똥 게임 두 번째, 파이널 판타지 15. 파이널 판타지의 15번째 시리즈, 지난 16년 11월에 발매됐는데요, 개발 기간이 무려 10년이나 걸렸습니다. 2006년에 발표되어 작년에 나왔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천만 장을 팔아야 본전이라는 해외 웹진의 기사도 있을 정도였죠. Really, nigga? 이 트리플 A급 게임이 왜 똥게임이냐고요? Why the fuck you lying? Why you always lying? 얘 좀 낫네. 내 다음 게임 소개할게요. 일본 호스트바에서 갓 탈출한 듯한 이 친구는 사실 루시스 왕국의 왕자인데요. 나라의 오랜 전쟁이 나자 왕은 타국과 평화협정을 맺기 위해 아들을 결혼으로 팔아버립니다. 오 박사가 널 팔았어. 거짓말이야! 그리고 여행을 떠난 주인공은 결혼식이 거행될 예정이던 알타세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 구멍이 빵빵 뚫렸다는 것. 무려 10년의 제작 기간을 거쳤는데도 캐릭터 외형과 스토리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요, 조국이 망했는데도 똥꼬발랄하게 혼모노 머리를 고수하는 얘만 견디면 똥까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도 뭐 해외평은 좋습니다. 16년 고티 8위이고요, 메타스코어도 81점입니다 판단은 여러분이 하세요. 근데 저는 똥들입니다. 기대를 너무 많이 했거든요. 똥겜 베스트 3 마지막 치타맨. 치타! 이 게임은 중앙아메리카 북대서양에 위치한 영연방 왕국 바하마 연방에서 만든 게임입니다. 무려 지구 최강의 쓰레기 타이틀을 보유한 게임인데요, 놀랍게도 총 3편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스토리는 아프리카 사파리에 살던 치타 삼형제가 악당 닥터 모비스에게 생물 개조 기술을 당하는데, 어린 치타 삼형제가 자라서 악당을 물리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BGM은 쓸데없이 좋습니다. 그게 무한재생돼서 그렇지. 깊은 감동에 아니 무릎을 탁 칩니다. 치타! 글로벌 스카 게임답게 마지막 악당을 죽이면 엔딩 따위 없다. 게임을 다시 시작한다. 최종 보스격인 모비스 박사의 하수인 중에는 사담 후세인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글화도 되어 있다는 사실. 재능 낭비 수고요. 치타!
오늘 스카 특집 게임 소개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게임을 선정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요.